최근 이번 여름 유럽 축구에서 가장 핫한 이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최고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이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것인데요. 엄청난 기대를 모은 이 이적 직후 해리 케인이 의외로 언어 장벽 때문에 고전할지도 모르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에는 맨시티로 이적하고 싶어 노력했던 해리 케인은 이번 여름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 적극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곧 태도를 바꾸어서 미온적이 되었는데요. 레알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의 은바페를 아예 겨냥해서 노리며 해리케인을 아예 이적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케인은 워낙 스타 선수이고 이적료와 주급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옮길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았죠. 같은 프리미어리그 내로는 친정팀인 토트넘이 보내지 않을 것이 뻔했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레알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정도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좋은 팀이며 재정적 여력도 넉넉 하지만 그곳에는 은바페가 버티고 있고 영국 국가대표 주장인 해리 케인의 입장상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문팀으로 이적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았죠. 바르셀로나는 대표 골잡이인 레반도프가 여전히 잘 나가는 중이었고 남은 것은 바이에른 뮌헨 정도였습니다. 뮌헨 역시도 이번 시즌 정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 칼을 갈며 선수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 매물이었던 한국의 김민재를 재빠르게 선점했고 그 이후 는 해리 케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이 결렬된 해리 케인이 발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쯤 뮌헨으로의 이적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토트넘이 대표적인 에이스인 케인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을 거라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뮌헨이 1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역대급 이적료를 내놓으면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드디어 염원하던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는데요. 사실 뮌헨은 만약 이번 시즌 우승하면 리그 12연패일 정도로 분데스리가에서 무적의 팀입니다. 세계적인 리그에서 메가클럽이라고 한다면 레바민, 즉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을 꼽죠.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어 서로 경쟁하느라 우승이 어디일지 알기 어렵다면 분데스리가에는 사실상 뮌헨이 독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태까지 토트넘에서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갖지 못한 해리 케인에게 적어도 분데스리가의 우승 트로피는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리그에서 독보적인 강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도 가능한데요. 게다가 이번에 해리 케인이 이적하면서 발생한 이적료는 뮌헨 팀 역사상은 물론이고 분데스리가 리그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기 때문에 뮌헨의 팀 팬들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 이적료, 고주급의 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오자마자 바로 활약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죠. 팀 팬으로서는 오래 기다려주기가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리 케인이 독일어에 적응하지 못해서 예상 외의 언어 장벽에 부딪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해리 케인은 영입 계약이 완료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 슈퍼컵에서 뮌헨은 라이프치히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이 경기에 케인이 후반 교체 출전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날의 경기만 이기면 슈퍼컵에 우승을 하는 것이었고 케인은 이적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우승 트로피 를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3 충격적인 완패로 끝났습니다. 케인은 후반에 교체로 나서면서 팀 팬들과 관계자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못하고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영입 하루도 안 된 상황이라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해서 벌써 팀 팬들 사이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후반 페널티킥 판정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당황스러운 모습 때문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0-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온 상황 뮌헨 선수들은 다수가 달려와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 역시 심판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해보려 하지만 다른 선수가 와서 심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사이 그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선수들을 번갈아 보면서 두리번거리는 해리 케인의 모습은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독일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심판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 확실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주장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판 역시 해리 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독일어로 말을 건네는 다른 선수만을 바라보며 대화를 했죠. 사실 해리 케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 태생으로 평생 영국에서 살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를 해왔죠.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니 세계 어디를 가도 다른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굳이 다른 국가의 말을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해리 케인은 지금도 팀과 현지 적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ESPN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은 문화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할 것이며 언어도 배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플레이를 잘하고 득점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영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로 옮겨간 것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던 토트넘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타클럽의 환경과 선수들도 매우 달라 고역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소통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 리그는 아주 언어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국가입니다. 미네네 팀 회의는 당연히 독일어로만 진행되며 모두가 독일어를 배우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도 이미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바가 있는데 미넨은 감독부터 선수 한 명 한 명 모두가 빠지지 않고 독일어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출신인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마저도 독일어를 썼다고 합니다. 정우영 선수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독일어를 쓸 수 없으면 아예 미넨 감독 자리에는 앉을 수 없다고까지 하는데요. 이탈리아인 감독마저도 모든 소통을 독일어로 해야 할 정도였으니 선수인 해리 케인은 너무도 당연히 독일어를 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은 평생 영국에만 있었고 영어가 공용어인 상황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와 팀 적응 외에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겨나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겨나자 해리 케인이 오랜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인 손흥민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건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유스 시절을 지냈고 데뷔도 분데스리가에서 했는데요. 함부르크를 거쳐 레버쿠젠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뛰었기 때문에 독일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신 기자의 인터뷰도 영어와 독일어로 모두 진행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외신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로 독일어와 영어, 한국어를 모두 잘한다는 뜻이니 언어적인 감각 역시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는 손흥민에게 혹시 해리 케인이 독일어 과외라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슈퍼컵에서 해리 케인이 보여준 멍한 표정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주장이자 토트넘의 리더로 언제나 냉철하고 든든해 보였던 그이기에 더욱이나 이런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쓴 토트넘의 듀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이제 다른 팀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지키기로 했고 해리 케인은 우승을 바라며 민헨으로 이적했죠. 이제 다른 자리에서 각자 역사를 시작할 두 선수에게 세계 축구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앞으로 두 선수 모두 바라는 대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